태국 가봤어? 태국 가봤지. 오케이. 그래? 아, 한 번? 딱 한 번? 15년 전에, 2006년에. 응. 2006년에. 응. 신혼여행. 아, 2006년도? 2006년 3월. 어, 결혼을 되게 일찍 했구나. 그때 뭐 일찍이야. 34세 했으니까. 지금 행복해? 지금요? 말 똑바로 해. 겁나 행복하지. 그래? 겁나 행복하지. 아, 그러니까 아, 좋겠다. 와이프 되는 분은. 그치. 내가 걔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응. 뭐 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알았어. 아무튼 태국 음식은 좋아해? 태국 음식, 쌀국수나 뭐 이런 거. 내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응. 뭐 있잖아. 뭐 이렇게 뭐 파타이냐 뭐.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 기억나는 건 쌀국수밖에 없어? 어, 쌀국수. 쌀국수는 태국보다 베트남도 유명하지 않나? 아, 그런가? 그렇긴 하지. 하여튼 물론 태국도 쌀국수가 있긴 있어. 응. 하여튼 뭐 그런 쪽 음식들은 동남아 쪽 음식이 그래도 안 맞진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태국 식당인데,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는 나름 좀 유명한 데더라고. 이름이 팔람가우라는 데야. 식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근데 그냥 뭐 유명하더라고, 인터넷에서는. 근데 뭐 이 동네에서는 뭐 나름 유명하니까 그냥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거길 가서 태국 음식 한번 먹어보자고.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영업시간 평일 11시에서 21시, 브레이크 타임은 3시, 오후 3시에서 5시, 토요일 공휴일 11시에서 13시, 15시까지. 아, 몇 시간 안 하는구나, 토요일 공휴일은. 일요일은 문 닫고, 라스트 오더 30분 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해물 파타이 하고 무쌉하고 일단 두 개를 시켜볼게요. 똠. 똠. 끓이다. 깨. 끓이다. 얌. 시다. 꿍. 새우. 그렇지. 똠양 꿍. 꿍은 새운 건 알겠다. 하도 새우를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이제 무쌉이야. 무쌉에는 이 돼지고기 갈은 거, 이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봤고. 요거 갈은 거, 요거. 요거에다가 밥.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가 꼭 올라가야죠. 이게 9,800원. 정말 그리웠다, 파타이. 응? 그리웠는데 왜 태국 식당을 이제 오냐. 아무튼 파타이. 요거. 요거 국수. 널찍한 면. 야채, 고기, 새우, 그리고 요거 땅콩 간 거, 요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고춧가루, 요런 거. 불향은 좀 나네. 계란도, 그렇죠. 계란도 들어가야지. 먹을게요. 파타이 맛있다. 파타이 기대치가 높았는데, 맛있네요. 강한 맛은 아니더라도, 맛있어. 이 볶음. 그지? 불향도 나고 달짝지근하면서 목자가 퍼준 거. 처음에는 풀만 퍼지다가 나중에는 컴플레인 거니까. 이렇게 맛있게. 자, 태국은 이거지 이거. 나 이거. 피쉬 소스에 이거 고추. 이 집이 양은 많네. 그지? 어, 이 나오는 양의 양과 들어가는 재료에 비하면. 당연히 태국보다는 비싸겠지만 이건 비싼 가격이 전혀 아니야. 아유, 이거 태국 쌀국수 국물이네. 약간은 쌀국수 이외에 다른 거를 시키면 국물을 주나 봐. 아, 근데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가끔 여기에서 한 번씩 먹으면 약간 그 향수도 좀 일어나면서 좀 기분이 좀 묘해지네요. 놀러가서 막 돌아섰던 생각도 나고 그 여행을 가지 못한 그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 아, 요즘 여행 못 가서 아, 한잔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도 한 1년에 한 4, 5번은 나가는데. 근데 아, 못 가.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좀 향수병이 좀 고쳐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 늘 이맘때쯤 딱 나갈 찬스인데.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딱 좋은데. 사실은 겨울이 제일 좋죠, 동남아는. 그렇죠. 11월 정도가 딱. 네. 딱 그냥 우기하고 더운 거 딱 피할 때 그쯤이 최고인데. 6월 달은 우기고, 가을 달도 너무 덥고. 그니까요. 11월이 딱 좋은데. 맞아요. 아,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11월에 한 번도 제일 싸고. 맞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테리어가? 아니 이런 게 더 태국스럽고도 좋죠. 아, 그럼요. 뭐 물론 고급스러운 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 태국 감성. 창 이게 이제 태국 창비어. 근데 옛날에 맨날보다 폼이 많이 떨어졌네. 어? 야 이게 참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서 공이 끝까지 못 가. 저거 봐. 더 이상 찍을 이유가 없네. 멋진 거 좀 찍으려고 했더니. 세게! 아. 하면 할수록 더 낮이잖아. 어땠어? 아, 입맛도 없고, 배는 고픈데 입맛도 없고, 막, 아, 이거 뭐 먹을 수 있을래나 하고 갔는데, 확실히 이쪽 음식이 입맛을 땡기게 하는 게 있네. 그래? 어, 불맛도 살짝 있고, 향신료도 하여튼 뭐 설명은 잘 못하는데 전 음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었어 없었어? 거부감은 전혀 없고 아까 뭐 다 먹고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도 최대한 뭐 그쪽 연구를 하면서 한국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적절하게 잘 그렇지 그걸 맞추신 것 같아. 아, 괜찮았어. 먹을만했어.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 치고는 꽤 괜찮았어. 괜찮지. 여기는 직장인들이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생각날 것 같은 맛이 든다. 그지.